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남성 용의자의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새벽 시간 후드를 쓴 남성 용의자는 차분하게 소녀상을 훼손한 뒤 달아났습니다. 해외 한인들에게는 상속이 증여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할 경우 한국 세법에 따른 공제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후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LA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밤은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다운타운 그랜드 센터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불법 전자담배 판매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폭등하던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진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